협회에는 지식 분야로 4주 코스 경매기 초반 이외에 전문가 양성반을 만들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권리 분석 교육을 위주로 하는 코스인데요. 이 공부를 하면서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권리 분석 만능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직원들을 써봤습니다. 무슨 공경매사 시험을 통과했다는 사람, 어디 대학 컨설턴트 과정을 이수했다는 사람, 공인중개사라는 사람, 공인중개업소에서 근무했다고 하는 사람, 대학 강사라는 사람, 시행사에 근무했다는 사람, 은행원이었다는 사람, 어디 회사 이사였는데 퇴직했다는 사람 등등 다양한 사람들을 말입니다. 애초에 부자 마인드와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의 필요성이란 것을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소위 경매업에 근무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권리 분석 이외에는 아는 것이 전혀 없더군요.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인관계도 원활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돈 벌겠다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들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경매 교육생들은 권리 분석만 하면 돈이 어디서 자연스레 올 거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라는 고민 자체를 하질 않더군요. 부자 마인드와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점을 고치라고 충고를 하면 내용을 이해도 못할 뿐더러 따라올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자세도 갖춰지지 않는 부류로 이 부동산 업계가 넘쳐납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스스로 성찰해 보십시오. 경매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얼마나 부자 될 자질이 있는지 말입니다. 이렇게 자질이 없는 데다가 문제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큰 돈벌이를 하지 못하면 그 원인을 권리 분석 공부에서 찾습니다. 내가 아마도 권리 분석을 못해서 그럴 거야. 좀 더 깊이 배워야 해 하면서 여기저기 교육기관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는 뭔가 특별한 비법을 찾아서 헤매며 돌아다닙니다. 파랑새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결국 자기 집에 파랑새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보물이 어디 따로 있는 줄로 착각을 하는 것이죠. 경매의 비법은 따로 없는데도 말입니다. 명심 또 명심하십시오. 경매로 부자 되고 싶습니까? 우선 부자 마인드를 키우도록 노력하세요. 권리 분석 공부는 적당히 하면 됩니다. 절대로 공부를 위한 공부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공부 백날 해봤자 투자에 성공하지 못하면 한 푼도 벌지 못합니다. 결국 돈벌이는 낙찰에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APS 자격사들을 교육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 어떤 교육생이 질문을 하더군요. 우량 물건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주면 안 되겠냐고 묻더군요. 자신은 경매 영업은 관심은 없고 혼자서 투자를 할 건데 듣고 싶은 것은 고수익 우량 매물을 고르는 법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진지하게 알려준 건데 왜 모르느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관심이 있을 겁니다. 우량 물건을 보는 법이라 우량 물건이 어디 따로 있습니까? 매입한 후 고수익이 나는 것이 우량 물건이지요. 고수익이 난다는 것은 뭡니까? 시세 대비 저가에 매입하는 것이겠지요. 시세 대비 저가에 매입하려면 어떠해야 할까요? 경쟁률이 높아야 할까요? 낮아야 할까요? 당연히 낮아야겠지요. 경쟁률이 낮으려면 응찰자 수가 적다는 건데 외견상 그 물건이 좋아 보인다면 응찰자 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많겠지요. 그러므로 외견상 좋아 보이지 않는 물건이라야만 응찰자 수가 적을 겁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응찰자 수가 적은 물건에서 1등을 하면 시세 대비 낙찰 가격이 낮아져서 수익이 커질 겁니다. 그러므로 다수의 사람들 눈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시큼털털한 물건이 우량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찾을 때 복잡하고 지저분한 물건을 우선해서 찾으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교육은 기초반 강의를 할 때 이미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간단한 말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하다 보니 또 다른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비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한 해 두 해 살면서 이일저일 경험해 가면 갈수록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바꾸기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